신짜오 깍방 깍띠 또엘 라스훔. 저는 지금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한국어로 말하는 대회인데요. 저와 함께 보시죠. 지난 16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경기 다문화 가정 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본선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선에서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오른 20여 팀의 초, 중, 고 다문화 학생들.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토고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등 부모의 모국어로 3분 동안 발표 후 동일한 내용을 한국어로 발표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꿈과 미래, 한국 생활의 적응기, 부모 나라 문화 등 주제도 다양합니다. 저의 꿈인 한중 동시통역사를 라는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다문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할 주제는 나의 꿈, 나의 도전인데요.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발표를 마친 학생들 만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랑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갖게 된 꿈이랑 두 번째로 갖게 된 꿈을 말해줬고요. 오늘 나의 꿈에 대해 발표했어요. 연습했던 대로 돼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저의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기 전에는 엄청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하고 나니까 긴장이 싹 풀리더라고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대회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외국인 한국에 와서 그런 거 경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목표 있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 집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오늘 잘했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발굴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경기 다문화 가정 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경청 뉴스 박수웅입니다.